안녕하세요. 사조 지연숙입니다. 저희 부모는 하나님께서 오르간 한 대만 주신다면 섬이라도 가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0여 년에 효과적 예천만이 있는 조합이라는 곳에 중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숱한 역경을 무릅쓰고 정말 오르간 한 대를 시작하여 지금은 피아노가 30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이집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사회복지법인 조합 어린이집을 설립했습니다.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만 그도 거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을 원을 맑고 푸르게라는 원문으로 그동안 지역사회와 또한 그 세계적인 성악과 탐험사 교사들 수많은 자영업을 하는 어린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해서 정말 예술의 전당이나 또한 어느 곳에서 작품 발표회나 자기가 성악을 할지 선생님 꼭 오세요. 그래서 제가 먹고 수많은 애환들을 예배자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수습을 할 때도 그 제자의 그 테너 음성을 듣고 싶어서 밤 12시가 넘어서 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스승의 보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수많은 그런 리더 생활하면서 화성시 대한어머니 회장, 경기도 또 어머니 회장, 탕통 경기도 연합회장, 뭐 화성시 문인협회 지부장 등 또 그동안 제일 보람스러운 일은 화성시 예술총연합회장을 맡으면서 경문 수문양이라는 그 예술문화상도 탔습니다. 그때 여기 이구영 의장님도 계셨고 오믹성 그 분당옥장도 계셨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봉사의 흔적 속에 가장 보람스러운 일은 많은 지인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성악하면서 화성 지역의 문화예술에 꿈을 키워왔으며 심어왔고 지금도 현재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애에 부끄럽지 않는 일은 봉사를 80%를 봉사를 사용해왔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충실하였고 현재도 각 봉사활동에서 봉사 열매를 지금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어쩌면 숨지는 그날까지 이 봉사일권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조합 감리교회 장로로서 수많은 할머니들 손을 붙들어주면서 주일날이면 교회에서 사는 것을 천직으로 알면서 그날을 보람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어린이집에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10명이 넘는 직원들을 내 자식처럼 또 일하게 경청하고 또 사랑하며 관심과 또 정성으로 정말 근무하고 싶은 어린이집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 이직률이 없는 가장 모범스러운 조합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저의 경영 이념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언제나 타인들에게 포용력을 확장하여 타인의 단점까지 싸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영유아의 그 울음소리도 클래식 음악처럼 달콤하게 소화하며 인성교육을 그렇게 모태로 하고 있으면 안전한 먹거리로 아이들의 급식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집보다도 더 좋은 어린이집 또 사랑 넘치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어린이들로 성장했으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지연숙은 어디든지 꼭 필요한 사람, 또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사람에게 심어주는 그러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며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하며 지적 수준과 내면의 세계를 넓혀가며 외적인 면도 결코 초라하지 않는 그러한 삶, 복되고 멋진 삶을 그렇게 발굴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에서 감사합니다.